안녕하세요. 그래피 가족 여러분. 인사 같이 할래요? 안녕하세요. 그래피 여러분. 자, 오늘은 제가 교육할 거는 뭐 교육이라기보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어요. 시니어나 그리고 이제 초디 여러분. 초디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나름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노하우는 아니고 조금 재밌게 풀어볼까 하는데 여러분도 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저희 모델 너무 예쁘죠?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오늘 모델분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아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. 일단 저희 모델이 원하는 거는 머리 기장을 많이 자르고 싶지 않고 좀 단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잘라달라고 해서 모델과 제가 함께 컨설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이 머리 기장이 좀 애매한 기장의 단발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많이들 이 기장에서 고객 여러분이나 아니면 뭐 모델분들도 많이 자르고 싶어 하는 충동이 생겨요. 그래서 이 기장을 어떻게 하면 더 예뻐 보이게 할 수 있나? 아니면 잘라서 더 예쁘게 보여주게 싶나? 아니면은 뭐 길 때 어떻게 하면 잘 길어질까?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볼까요? 머리를 어느 정도로 자르고 싶어요? 뭐 턱선 정도로 이 정도로 자르고 싶으신 거예요? 네. 네. 근데 원래는 길르려고 했죠? 네. 근데 왜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? 기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. 자, 여기서 잠깐. 그러면 기르기 힘든데 또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. 컬러도 할 수 있고 펌을 해서 약간 그 기장을 넘어갈 수도 있고. 근데 왜 그런 거는 시도를 안 해보셨어요?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. 그냥 단순히 잘라야 되겠다. 네, 너무 지저분하니까. 정말 원초적인 생각이죠. 자,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객님이 좀 더 긴 걸 원한다면 저는 이제 웨이브를 이용했거나 펌을 이용하거나 칼라를 이용해서 이분이 좀 더 기를 수 있게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밑이 무겁고 그러기 때문에 자르고 싶은 충동이 들기 때문에 컬러를 제안해 줄 수 있잖아요. 옴블레라든지 그럼 끝이 가벼우니까 사람이 봤을 때 무거움을 느끼지 않으면 자르고 싶지도 않거든요. 그리고 좀 더 내가 기를 수 있겠다. 아니면 펌을 이용해서 조금 더 안쪽을 잉컬을 좀 해서 더 짧아지면은 아, 더 견딜 수가 있겠다. 그리고 앞머리를 할 때는 앞머리 펌을 살짝 넣어주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앞머리 기장도 길릴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제안을 해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거를 한 번은 했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팁 매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앞머리는 기르고 싶으신가요? 아니면 앞머리도 좀 자르고 싶으신 건가요? 앞머리는 기르고 싶어요. 근데 제가 이분의 두상을 보고 뒤에는 너무 예뻐요. 타운형처럼 뒤에는 예쁘고 이 옆두상이 옆쪽이 되게 굉장히 좁아요. 근데 페이스 라인을 볼까요? 페이스 라인 보면은 이마 부분이 쏟아지는 내는 머리예요. 이마가 이렇게 죽는 머리. 앞쪽에서 보면은 급 경사가 지는 거거든요. 이 앞쪽이. 그래서 머리가 길면은 오히려 어떨까요? 페이스라인이 더 죽어 보이겠죠. 앞머리가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분한테 설명을 해서 좀 더 앞쪽이 짧아지는 게 오히려 입체감이 있으면서 이마가 더 살아 보이고 그리고 옆두상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더 볼륨감 있게 보이면 얼굴이 더 얄쌍하는 가르마형이 나오겠죠. 전체적으로 얼굴형이 예쁜데 이 앞쪽 이 이마라인 쪽이 많이 경사가 졌어요.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이 커트하시기 전에는 항상 모델의 페이스라인 그리고 이 네이프라인이 얼마나 예쁘게 잘 정리가 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 귀디나 이런 페이스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얼마만큼 기장을 커트할지를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이 나중에 봤을 때 완성감이 있는 커트가 라인이 나오겠죠. 일단은 저는 목선까지를 제가 커트를 할 거예요. 근데 초디 디자이너나 경력을 가지신 분은 내가 원하는 기장보다는 조금 더 길게 잘라주세요. 길게 잘라주시면 내가 봤을 때 아
모델이 아,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하고 말하면 그때 좀 더 잘라주는 게 완성도가 더 높겠죠.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아, 이 정도에서 조금 내가 더 자르면 이쁘겠다라는 게 판단이 쓰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좀 적죠. 만약에 원댄스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. 일반적으로 원댄스 하면 단발이라는 거는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원댄스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다 알겠죠. 아 원댄스구나 하면은 단발머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단발머리를 자를 때가 가장 제일 중요해요. 원댄스가 커트를 할 때는 원댄스를 잘해야지만 나머지 커트 느낌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좀 배울 때 아 너무 귀찮아 그냥 일자 자르는 거 아니야? 일자를 자르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. 둘이의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그게 펼쳤을 때 일자가 되질 않아요. 두상은 두상대로 각자가 굉장히 다 틀리고 그리고 헤어라인도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노력하고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야 될 머리가 원랭스라는 거예요. 저희 스태프들 교육을 할 때 커트를 일단 가위질은 가르치고 잘라! 어차피 잘라봐봐. 왜? 그게 중요성 나요. 아 이거 어떻게 잘지? 근데 자르면 다 잘라요. 다 자르지만 사람들이 다 자르기는 어떻게든 대충 선생님들 자른 거나 뭐 비디오나 영상을 봤기 때문에 다 자르긴 해요. 그렇지만 자기가 잘랐을 때 너가 잘랐잖아. 다 드라이하고 다 봐봐. 그러면 본인이 보고 아 이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다 보면은 그 다음 교육할 때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. 아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건망졌구나 뭐 이런 게 많거든요. 그 때문에 일단은 원댄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되고 원댄스가 또 중요한 거는 발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라인을 알아야 되고 내가 또 이번에 섹션들 감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바디 포지션 포지션이 얼마나 발아야지 또 그 선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. 이 내 바디 포지션이 정확치 않으면은 그 선이 라인이 움직임이 다 무너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디 포지션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그냥 커트는 좀 쉽게 접근해야 돼.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은 하기 싫어져. 뭐든 그렇지 않아요? 좋아요와 저도 눌러주세요. 선생님 대답을 해야 되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. 대답 좀 해주세요.